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만들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미 240마리 230마리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콜렉스라는 게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버퍼 형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버퍼 형태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건 아니에요. 우유를 만듦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고 드디어 카세인. 진짜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 이거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죠? 드디어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세인 만들고 그 다음에 공장별로 하나 만들고 놓고 이건가? 누르고 쭉 올라가면 되겠죠? 염화수소로 갑니다. 그리고 가고 이거죠? 우유 만들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제 여기다가 그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모두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면은 다 들어가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게 맞는 거 이게 이거 하나를 풀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개만 넣으면 돼요. 세 개. 이거 건물 세 개. 간단하죠? 세 개.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온다 해놓고 180초당 30이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이거 하나를 100%로 돌릴 수 있는 과정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10초당 5개를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 목장이 3개 필요해요. 그 말인 즉슨 10초당 5개죠? 180초면은 18번이니까 80! 그러면 2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되죠. 2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이제 대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유도 필요해요. 이 콜렉스 우유도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렇죠. 콜렉스 우유가 여기도 필요합니다. 15초당 100 15초당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15초당 하나면은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10개. 그러니까 우유도 필요하니까 우유는 15초당 100 있어야 되고 여기 우유는 15초당 100이 필요하니까 2개 더 필요하죠. 이거 2개 더 필요하죠. 이거 지금 만드는 이 공장이 지금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 3개는 만들어야 돼요. 이거 4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이거를 4개 만든다 했을 때 이 정도 되는 거죠. 14개 정도를 만들어야 돼 이거. 이 밑에는 상관없고요. 이 밑에는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인데 4개 분량 만든다 했을 때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우유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 1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280마리는 필요해요. 그렇죠? 280마리 총 200 지금 30마리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유 컬렉터로 만들고 이거 여기 착유기 착유 목장을 만들고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죠. 하나씩만 했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더 확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착유 목장을 만들고 여기다 어차피 공간 많으니까요. 넓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유를 만들고요. 우유를 만들고 배럴링도 필요하네. 어차피 지금 이쪽 여기 가져왔으니까요. 저기 있는 걸 그대로 응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아닌데? 너무 떨어졌는데? 야, 또 올라와. 왜 이렇게 돼야죠? 여기다 이제 배럴통 배럴통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빼주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도 우유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빈 우유 배럴도 필요하네. 빈 우유 배럴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하고 나오고 하고 나오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거를 이쪽에서부터 만드는 걸로 하죠. 이쪽에다가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배럴통은 이제 어차피 이거는 여기서 잠깐만 이거를 우유로 만들 때 이거죠 이거. 이거를 다시 우유로 만들 때 다시 토해내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두 개 들어가고 해야 되나? 이쪽으로 두 개 들어가고 그렇지 이쪽으로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빈 배럴통이 이쪽으로 오고 그렇죠? 순환돼야 되니까 빈 배럴통이 이쪽으로 다시 와야 돼요. 빈 배럴통이 이쪽으로 오고 다시 들어가게 하고 100초당이니까 하나씩만 있으면 되고 들어가주면 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들어가고 이거 두 개 들어가면 되겠다. 야 뭐 지금 들어가냐 이거? 뭐 쓰고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는데 이쪽으로 필요가 없이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물고기 들어가주고 이거랑 두 개 합쳐가지고 가면 돼요. 나이스. 오고 나오고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나오면 되고 이것도 두 개 합치면 되고 여기도 두 개 합치고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서 계속 합쳐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너무 올라왔다. 여기서 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반은 있어야 되니까 두 칸 정도 띄워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빈 배럴통 우유통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로. 그러면은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와서 점프 쭉 가고 점프 들어가고 점프 들어가고 그러면은 됐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그대로 전기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 전기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됐죠? 이제 빈 우유 배럴 더 가져와야 되겠다. 아니 100개 정도 있으면은 뭐 이 정도면 상관없죠? 오케이 이 정도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 놓는다 치고 여기다 상자 하나 놓는다 치고 여기다 이제 빈통 놓으면은 쭉 이제 빈통 다시 들어가고 넣고 다 넣고 이렇게 되죠. 우선은 나와봐. 통 넣어. 됐죠? 배럴통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물 배럴통만 있으면은 끝. 야 됐어요. 놓고 여기다가 물통을 하나 놓고 옆에다가 계속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해주시면은 이쪽으로 물 들어가고. 됐죠? 와 이렇게 놓으면 이제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우유 배럴 우유 주세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게 하나의 세팅 끝. 이제 옆으로 또 만들어야 될 때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 가서 빈 배럴 배럴통 강철 배럴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00초니까 10개씩 들어가니까 한 40개는 넣어줘야 돼요. 예비용으로. 아니 40개는 아니고 30개 정도? 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입기로 넣게 되면은 두 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는 넣어줘야 얘가 유지가 되겠네요. 물 배럴이 20개까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양쪽 이제 들어가죠. 셋 20개까지 들어가요. 이게 미리 들어가는 양을 계산하고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나오고 들어가고 이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50개까지 넣어주면 되겠네요. 5덩이씩 그럼 여기서 알아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나오고 들어오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의 친구 컬렉스 총 지금 14개 놔주면 됩니다. 14개.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이거 할 것까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거 우유
그리고 아라카도 도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단계 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지피를 알 해야 되고 아르카드를 해야 돼요. 플라보노이드도 아르카드가 들어갑니다. 예이돌스도 해야 되고. 아 진짜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DNA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이돌스 포자를 만들어서 다시 뺑뺑이 돌리는 그 작업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쵸? 포자 수집기를 하려면은 여기 안에다가 또 예이돌스를 넣어야 될 거고, 여기처럼 해야 되는 거겠죠? 잠깐만, 포자가 안 들어가나? 그냥 만들어도 되나? 아니 분명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냥 들어도 되네? 하긴 뭐 이거 하려면은 있어야 돼요. DNA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다. 나 지금 이거 가지러 갔죠? 벌써 270마리죠 벌써? 뭐 십몇 분 지났는데 벌써 270마리예요. 이제 여기다가 빵 넣어주게 되면은 우유가 완성.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총 지금 10대는 더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가지고 와서 두둥둥둥둥둥둥둥둥 여덟 개밖에 안 되는구나. 여덟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뚱뚱뚱 옆에다가 하나를 더 놔야 돼요. 여러분 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유 배럴을 해야죠. 여기서 나와서 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유를 보관을 한번 해야 되겠죠. 우유 한번 보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배럴링을 해서 위쪽으로 그거 있죠. 그거 남은 통 배럴통을 우유통을 다시 위쪽으로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은 됩니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맞나? 이렇게 와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들어와서 그쵸? 우유가 다시 나가요. 우유가 이쪽으로 먼저 우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유도 나중에 두 번째 만들 때 여기 때 우유가 필요하니까 우유를 우선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통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끝이죠. 여기까지가 끝이고 여기는 뭐 중간에 거쳐야 될 필요가 많이 없어요. 잠깐만 컬렉스 우유 이제 우유를 아니다 이거 4개 만들 필요가 아니잖아. 잠깐만 이거 4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거 잘못했다 이거 4개가 아니죠?
저희가 필요한 것이 뭐 우유잖아요, 우유. 우유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면 돼. 이거면 되겠죠? 아닌가? 잠깐 뭐 꼬이냐?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이거 15초당 우유 100개기 때문에. 그쵸?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오케이, 이 정도면 돼요. 우유가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우유 많아요. 오케이. 15초당 우유 100이면은 15초당 100. 15초당 100이니까 15초당 100이 나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지. 15초당 100초당 그러면 150의 우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아, 몰라, 몰라.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겠죠? 원래 이게 지금 하나당 14개 커버가, 아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총, 이게 지금 16개기 때문에, 이거, 이거 하나일 때 16개까지 커버가 되죠. 하나일 때 이게 하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놓고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더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더 확장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했고, 이제 우유를 가지고 혼합기, 그쵸? 우유를 가지고 하나씩만 만들면 돼요.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저희 지금 이것만 만들면 됩니다. 이 중간 단계는 저장이라는 것을 안 할게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이 카세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중에 또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와가지고 재처리하면 되니까, 우선은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 이게 필요하죠? 이거 필요하고, 염화수소. 이제 염화수소가 와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염화수소를 여기다, 그냥 여기다 가져오자. 여기다 해가지고 이왕이면 여기 안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놓고, 염화수소 넘칩니다. 3만 온. 바로 오죠? 이쪽으로 와서. 폐수는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폐수. 이렇게 폐수는 없애버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폐수. 이거 폐수 없애버려.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염화수소 오고, 우유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 잠깐만. 하나만 있으면 돼. 잠깐만. 오케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에이, 여기서 한번 끊기고 이렇게 하시면은 염화수소 들어가고. 그래서 우유가 50K 이상일 때,
우유가 홀렉스 우유가 50K 이상일 때 들어오게 하고요. 나이스. 됐죠? 이거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확장의 개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로 할까? 확장성을 두고 하는 게 좋은데 아 위로 하죠. 위로 이거 위로 여기다 해야 되겠다. 그냥 안 되겠다. 위로 가고 여기가 있으면 안 되겠네. 확장성을 두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위로 확장하면 되겠죠. 여기서 놓고 여기다가 놓으면 되니까요. 위로 쭉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 놓으면 되겠죠. 교반기 두 개. 교반기 교반기 두 개 여기쯤에 떼가지고 하나 두 개 놓으시면 되고 어이 어이 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놓으면 되죠? 두 개 놓으시면 되고 위가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돌려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 야 그 다음에 물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흙탕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되겠죠? 끝! 자 이거를 복사 이렇게 놓으시면은 끄시고 물 물이 이 라인이죠? 이렇게 물 넣어주시면은 끝! 이 상태에서 이거 작은 통 있다가 하나 보관 잠깐만 이거를 좀 밑으로 내려올까? 얘네들을 좀 밑으로 빼야 되겠다. 너무 지금 얘네들이 여기 덕지덕지 있네? 아니?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퐁 하나 들어가고 여기다 펌프 하나 놓고 들어가게 되면은 되죠? 쭉 이제 50개 이상이 되면은 들어와서 들어가게 되고 되고 있죠? 그럼 여기도 다시 똑같이 나와요. 나오고 똑같이 펌프 들어가고 두 번째 이거죠? 세 개 있으면 돼요. 세 개 이거는 세 개 하나 물 이렇게 물 넣어주고 15초당 괜찮죠? 1초당 물이 1200씩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놓아주시면은 되고 3개 둘
셋. 와, 기계 멋있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스트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놓고, 이제 마지막 카센이죠. 카센을 다 놓으면 끝. 아, 이거 만들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어? 하나만 놓으면 되죠. 하나. 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했나 보구나. 야,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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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됐죠? 나오죠? 50K 이상이 되면 이제 쭉 나올 거기 때문에 밀려 있어요. 꾸준히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뭐 부족할 게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많고, 투프라도 많고, 부족할 건 없어요. 이 콜렉스 만드는 게 문제였지.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죠?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50K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쭉쭉 나와서 진행될 겁니다. 우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우선 테스트하면은 중. 시간이 다 10초, 15초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초당 60. 돼요. 충분히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잘 되죠? 들어가고, 들어가고. 멋있다. 나선형. 그럼 이쪽 돌아가죠? 와. 진짜 이게, 이 표시가,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원심팬.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와. 자,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카세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초당 5개 카세인이면 훌륭한 겁니다. 더 나도 돼요, 솔직히 지금. 이거 원래 기본이 계획이 이거 하나 만드는데 3개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16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6개까지 나도 대죠 지금. 5개까지 나눠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카세인만 만든다면은 5개까지 나눠도 돼요. 그쵸? 5개까지 나눠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유도 필요하니까 이제 나중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하면 되고, 5초당 10초당 5개만 하더라도, 그쵸? 10초당 5개만 하더라도 2개 만들 분량은 되고, 나중에 더 만들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더 확장. 미리 할까, 그냥?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이거 3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3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더 저 4단계 과학팩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럴링은 상관없고, 이제 여기서부터죠? 혼합기. 혼합기를 3개 만들어야 돼요. 2개 더. 만들고. 오, 없다. 없다.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반기도 5개. 위에다 3개 더 만들고, 이거 6개 더 만들고, 이거 3개 더 만들면은 되겠죠.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카세인이 완료됐다라는 거.
완료됐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피를 R을 하든 아르카드도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예이돌스도 해야 되고 예이돌스 아르카드. 아유 진짜 이거 지피르 쉽다. 안면 지피르 또 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또 DNA 또 해야 돼요. 이거 지피르의 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피르가 또 필요하고 안면도 필요하고 지피르도 필요하고. 이야 다 있어요. 태아혈청도 있고 인공혈액도 있고 이건 다 있어요. 다행이다. 지피르 코덱스 다 있고 오케이 다 있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